근데 이게 DJ 네. 실력을 네.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맞아. 그, 난 그 잘 모르겠어. 그것도 그런 거 맞아. 저도 잘 몰라요. 이 DJ 실력이라는 건 그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음악을 트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DJ가 된다는 게 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EDM은 장르 자체가 우리하고 조금 그 안 맞아요. 춤추고 노는 분위기가. 근데 네.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그 노래 선곡을 통해서 소화해낸 게 소다거든요. 세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DJ이고. 그렇죠. 네. 굉장히 잘해요. 다른 노래를 같이 리믹스를. 리믹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거를 이제 틀어주면서. 그렇죠, 예. 하면서 DJ들이 둘러 쓰는 게 있어요. 업자들끼리 쓰는 게 있거든요. 예. 명수 형님 좀 데시벨이 목소리가 높아요. 그러니까 아, 같은 DJ니까. 자꾸 우리 쪽은 이러는데 아니 우리 소다님이 보시기에 네. 우리 DJ G-Park. G-Park 어떻게 보십니까 DJ로서? 한번 이걸 짚고 나가봐야죠. 옛날에 우리나라 앞타임 뒷타임도 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냉정한 평가. 아 그럼 뭘 물어봐. A급, B급, C급 이렇게. 그냥 솔직하게 말씀 A, B, C, D 저희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. 원래 연예인분들은 네? 시간적으로 되게 바쁘시니까 시간적으로? 보통 이렇게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. 아 잠깐 했다가 맘만 보고 빠지고 네 그냥 트렌드인 것처럼 근데 명수 오빠는 정말 오래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에서 정말 그 점을 제가 높이 사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번 여름에 축제 15개 했어요. 가끔 와 DJ로. 그러면 이분은 월드 투어 때 나는 경기 투어 했어요. 경기 투어. 백군대다가? 점심은 2천 쌀밥 먹고 저녁에는 아니 그렇게 수원 망갈비 먹고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. 근데 네, 굉장히 잘해요. 다시 저 네. 굉장히 이거 리스펙 해주고 싶은데. 네. 와 사람이 어마어마하네요. 저기는 어딘가요? 저기는 홍콩인데 홍콩. 네, 럭비 경기였어요. 아~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아, 진짜 약간 슈퍼볼 네네 그런 느낌에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노래 이거 알죠? 유명한 노래잖아요. 아 이거 엄청 포더님 하면 시그니처 송이었어요 이게. 이게 이거 아~ 엄청 막 이런 피리춤이 나팔춤? 피리춤 아 피리춤이라고 해서 따따따따 이렇게 그래서 따따따따 이렇게 보여주시다 한번 해볼래요? 원, 투, 쓰리 바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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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투, 쓰리 Come on! Put your hands u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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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t your hands up